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로서 평양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번 방문은 평창 동계올림픽 계기에 북측에서 특사와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한 데 대한 답방 형식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 간의 대화와 관계 개선에 흐름을 살려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대통령의 확고한 뜻과 의지를 분명히 전달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를 위해 기념한 남과 북 간의 대화는 물론 북한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다양한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협의하고자 합니다. 서훈 국가원장을 포함한 이번 특사단은 남북 문제에 관해 풍부한 경험과 높은 식견을 갖춘 분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대북 특별사절단이 소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큰 힘과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저와 모든 특별사절단 단원은 이번 방북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그리고 국내외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